안녕하세요. 원정혜입니다. 자, 저와 함께 요가로 몸과 마음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요가 그러면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수행자들의 수행 방법이라고만 생각해 오셨죠? 사실상 요가는 가장 몸과 마음을 자연스러운 상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일상에서 생기는 두통이라든지 생리통 또는 소화불량, 요통 등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또 해소시키는 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요가 동작을 통해서 건강한 몸과 마음의 상태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편안하게 풀어놓으시고 자연의 일부로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요가에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깨끗하고 쾌적한 곳을 골라봅니다. 너무 덥거나 추워서도 안 되겠죠. 자, 옷은 순환이 잘 되게 면으로 된 편안한 옷을 준비합니다. 자, 식사는 한두 시간 전에 마무리하셔서 공복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요가 후에는 가볍게 따뜻하게 드시는 것은 무방합니다. 자, 요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미지근한 물로라도 샤워를 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세수나 수영, 과격한 운동은 절대 피하셔야 되겠죠. 안정된 기혈이 다시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바닥에 누워서 또는 거꾸로 서서 하는 동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담요나 매트같이 편안한 자리를 준비합니다. 혹시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나 전문의의 지도를 받으신 이후에 상담에 따라서 요가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럼 우선 요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고 또 복식 호흡 방법이겠죠. 명상의 방법은 명상 직전에 복식 호흡법과 다시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사나에 맞게끔 간단한 호흡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식 호흡은 코로 마시고 내쉬어주시되 호흡을 마셨을 때 배가 충분히 나오게 하시고요. 내쉴 때는 들어가게 합니다. 자, 제가 요가 동작 중에 계속 괄약근을 조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괄약근은 항문 주변과 생식기 주변을 말합니다. 제가 호흡을 마시고 내쉬고 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복식 호흡의 방법에 따르시면 됩니다. 자, 절대 무리하시지 마시고요. 하실 수 있는 방법만 따라해 보시도록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요가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그동안 운동을 전혀 안 하셨다거나 너무 여기저기가 많이 뭉쳐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워밍업 동작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른손을 들어서 왼쪽 목 뒤로 돌려줍니다. 이때 네 개의 손끝이 경추의 측면에 닿게 하시고요. 손바닥의 밑부분은 흉쇄유돌근, 강하게 나와 있는 근이죠. 강하게 눌러서 팔꿈치를 아래로 쭉 내려줍니다. 시선은 옆으로 돌려서 코끝에서부터 어깨까지 일자가 되게 합니다. 최대한 참았다가 충분히 풀어졌다고 생각할 때는 편안하게 반대로 방향을 바꿔줍니다. 마치 손바닥으로 흉쇄유돌근을 끌어내린다는 느낌으로 돌려주시면서 고개는 천천히 왼쪽을 향하게 합니다. 자, 좌우에 목이 충분히 풀렸다 할 때까지 최대한 풀어주시고요. 이렇게 좌측 또 우측에 목 측면을 풀어주게 되시면 우선은 머리가 맑아지면서 목과 어깨의 긴장감이 풀리게 됩니다. 자, 양손을 깍지를 끼어서 새끼손가락의 측면이 두개골 바로 아래 닿게 합니다. 양손을 그대로 뒤로 호흡을 내쉬고 마셨다가 가볍게 내쉬면서 등을 쭉 펴주시고요. 팔꿈치를 가볍게 모아줍니다. 자, 이때 경추에서부터 밑추까지 쭉 일자가 되게 해서 척추 전체의 긴장감이 풀리는 느낌을 느껴봅니다. 팔꿈치를 모으게 되시면 등 뒤쪽에 날개죽지골, 견갑골이 쭉 이완되는 느낌이 옵니다. 천천히 목과 척추 마디마디 하나하나를 풀어주시고 편안하게 이완되었다 할 때는 호흡을 마시면서 가슴을 쭉 젖혀서 그대로 천장을 바라봅니다.
자, 이때는 손을 세 개를 깍지 끼시고 네 번째 손가락에 끝을 붙여서 두개골을 받쳐줍니다. 새끼손가락은 최대한 많이 벌려서 목 뒤에 무게감을 덜 느끼게 해주시는 게 경추에 더 무리가 없겠죠. 그대로 뒤로 호흡을 내쉬고 마시면서 쭉 뒤로 젖혀줍니다. 자, 이렇게 편안하게 보시면 장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편안하게 이완되는 느낌이 오시죠? 숨도 깊게 들어가면서 목 뒤의 긴장감을 풀어줍니다. 양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받치고 계시면 경추에 무리가 온다거나 어깨에 부담스러운 결림이 오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고개를 뒤로 젖힐 때는 지금처럼 편안하게 받쳐주시도록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완될 때까지 자세 유지하셨다가 가볍게 풀어줍니다. 자, 이제는 네 개의 손끝을 이용해서 어깨 근육을 풀어보겠습니다. 부위는 어디다 정해놓으시지 마시고요. 그날 가장 뭉친 부위에 손을 꾹 눌러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깨를 최대한 앞에서 뒤로 돌려주시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근육의 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옵니다. 자, 충분히 풀어줬을 때 손을 반대로 바꿔서 다시 꾹 누르고 여기저기 돌려주면서 자연스럽게 풀어주시면 목과 어깨의 긴장뿐만 아니라 마음의 긴장이 같이 풀어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횟수는 여러분들의 피로감이 풀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시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자, 어깨가 편안하게 풀렸다 했을 때는 이제 허리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허리를 움직이실 때는 좌우로 움직이시는 것이 척추에 가장 무리가 없죠. 자, 왼손은 엉덩이 방향에서 그대로 뒤로 가져가시고요. 오른손은 그대로 배를 감싸서 허리가 움직이는 걸 느껴보시고 또 과신전되는 것을 막아보도록 합니다. 숨을 내쉬고 숨배 가득히 내쉰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바라봅니다. 자, 이때 척추를 최대한 많이 돌려주시고요. 시선은 아래를 편안하게 바라봅니다. 다시 마시면서 바로 하시고요. 숨을 내쉬고 숨배 가득히 척추를 쭉 세워줍니다. 턱은 당겨서 그대로 뒤를 보시고 내쉬면서 점점 더. 자, 이렇게 비틀어주시면 좌우의 균형이 맞으면서 척추 마디마디의 긴장감이 자연스럽게 풀리겠죠. 반대도 반복하겠습니다. 손은 배에 감싸고 그대로 한 손 뒤에 숨 내쉬고 숨배 가득히 늑골 완전히 확장하고 턱 당겨서 뒤를 바라봅니다. 내쉬면서 점점 더. 자, 마시면서 바로 합니다. 좌우를 똑같이 하시되 안 되시는 쪽은 좀 더 많이 반복하셔야 되겠죠. 숨을 내쉬고 숨배 가득히 등 피시고 턱 당겨서 뒤를 바라봅니다. 자, 내쉬면서 점점 더. 자, 마시면서 바로 합니다. 자, 이제는 좌우로 움직여서 몸통 전체를 아주 강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은 가볍게 바닥에 가져가셔서 되도록이면 어깨에서부터 손끝까지 90도가 되게 유지하시고요. 이게 어렵다 했을 때는 손을 가볍게 펴서 동작에 들어갑니다. 호흡을 쭉 마시면서 위에 내쉬면서 내려가시되 상체가 앞, 뒤로 구부러지지 않게 그대로 옆을 유지하시고요. 시선은 가볍게 돌려서 손끝을 바라봅니다. 네, 이것이 어려울 때는 가볍게 상체를 들어서 그대로 이 상태를 유지하시다가 점점 편안해지시면 호흡을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자, 마시면서 바로 내쉬면서 다시 반대도 반복합니다. 자, 이때 반대쪽 엉덩이가 뜨지 않게 하시고요. 좌우의 방향은 반드시 어깨의 선을 따라가시고요. 한쪽이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도록 반복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이완이 잘 되셨으면 일어나서 보다 적극적으로 워밍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는 어깨 넓이의 두 배 정도로 벌려줍니다. 양손을 이렇게 합장한 자세를 뒤로 돌려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합장을 뒤로 돌려서 하시게 되면 어깨 쪽과 또 팔의 위쪽 부분, 목 뒤에 근육이 풀어지는 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늑골을 확장시켜서 숨이 깊게 들어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척추 밑추에서부터 쭉 따라 올라가면서 호흡도 마셔줍니다. 숨배 가득히 마시고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자, 이때 다리는 고관절, 슬관절, 발끝이 같은 방향을 향하시고 상체는 바닥과 나란히 유지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슬관절이 굉장히 유연해지면서 대퇴근과 대둔근, 엉덩이 쪽이 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숨을 마시면서 위에, 내쉬면서 반대로 똑같은 요령으로 내려갑니다. 자, 마시면서 쭉 위에. 자, 전신의 운동이 되겠죠? 내쉬면서 반대 이동하시고요. 마시면서 위에, 내쉬면서 고관절, 슬관절, 발목 관절을 충분히 움직이면서 내려갑니다. 자, 이제는 정면으로 내려갑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배꼽부터 다리 쪽을 향하게 쭉 따라 내려가시고, 이때 머리 위쪽 백회는 바닥을 향하게 합니다. 자, 마시면서 올라오시고요. 손을 가볍게 척추를 따라 내려갑니다. 다시 숨배 가득히 마시고 그대로 상체 펴서 내려가시고, 내쉬면서 점점 더 손이 쭉 위로 가게, 상체와 하체의 긴장이 완전히 풀어지게 합니다. 마시면서 일어나시고 가볍게 한 발을 모아서 몸과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요가 동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가 클래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몸에 부담이 되지 않는 엎드려서 하는 자세부터 하겠는데요. 벤츠 위가 소화기 계통 또는 수행기 계통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선 첫 동작으로는 벤츠 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엎드립니다. 양손은 겨드랑이 옆에 붙이시고 뒤꿈치 붙입니다. 호흡을 내쉬어서 몸 안에 있는 탁기를 다 내보내고요. 마시면서 젖혀줍니다. 자, 이때 충분히 완전히 뒤로 젖혀주셔도 좋고요. 아, 나는 허리가 좀 아프다 또는 나는 너무 살이 찐다 하시는 분은 약간 팔을 구부려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자세에서 천천히 깊게 복식 호흡을 하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동작 반복에 들어가겠습니다.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젖혀줍니다. 자, 쭉 위로 젖히고 시선은 천장을 바라봅니다. 이때 괄약근 조이시고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할 때 아주 고요하게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동작을 반복하시면 순환기 계통과 소화기 계통이 건강해지면서 자세도 교정이 되겠죠. 내쉬고 마시면서 젖혀줍니다. 쭉 상체 젖히시고 의식은 하복부에 둡니다. 숨을 그대로 멈추고 계시면 장 깊이까지 자극되어서 변비나 생리통을 없애는 데도 아주 효과적이고요. 숨을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나는 복식 호흡이 잘 안 들어간다, 잠이 깊게 잘 안 오신다 하실 때는 최대한 깊게 숨을 마신 상태에서 오랫동안 숨을 참아보시도록 합니다. 내쉬고 마시면서 젖혀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괄약근 조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뒤꿈치 붙여졌나 확인하세요. 최대한 참으시되 숨이 가볍게 내쉬어질 수 있을 때까지만 참아줍니다. 내려와서 편한 뺨을 대고 잠시 휴식 취합니다. 자, 이때는 엄지발끝 붙이시고 뒤꿈치는 벌리고요. 양손은 몸에서 떨어진 정도에서 손바닥은 천장, 뺨은 편한 뺨을 대고 아주 편안하게 이완시킵니다. 다음에 하실 동작은 팔체 위로 벤츠 위보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장을 자극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양손으로 양쪽 발을 잡으시고 무릎은 모아줍니다. 자, 호흡을 내쉬고 마시면서 젖혀줍니다. 쭉 상체를 젖히시되 너무 많이 젖혀주시는 것보다는 어깨를 안쪽으로 약간 모으시고 무릎 모으신 상태에서 골반 넓이를 유지하시고요. 시선은 천장을 바라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의식은 하복부 골반 쪽에 둡니다. 아, 더 이상 못 참겠다, 힘들다 하실 때 숨을 고요하게 코로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해 봅니다.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젖혀줍니다. 자, 최대한 젖힌 상태에서 가슴 앞쪽으로 모으시고 무릎 모아줍니다. 시선 천장 보시고, 자, 하복부의 지방이 제거되면서
장 사이사이에 쌓인 노폐물이 없어집니다. 변비나 생리통, 장 이상으로 오는 증상들이 완화되겠죠? 내쉬면서 내려오시고요. 자, 이제는 최대한 깊게 참아보도록 합니다.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젖혀줍니다. 자, 완전히 젖혔다가 어깨 모으시고 무릎 모으신 상태에서 가만히 내 뱃속에 흐르는 기운을 느껴봅니다. 자, 노폐물이 잘 순환될 수 있도록 의식은 하복부에 두세요. 자, 마음도 편안하게 가라앉히시고요. 되실 때 천천히 내려와서 아주 편안하게 이완을 시키시되, 자, 이제는 아까 놓았던 뺨의 반대쪽 방향의 뺨을 대도록 합니다. 그래야지 좌우 균형이 잘 맞겠죠. 자, 편안하게 이완이 됐다 할 때는 이제는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리시고요. 뒤꿈치 붙여줍니다. 좌우 균형을 맞춰봅니다. 숨 내쉬고 마시면서 오른팔을 위로 또 왼 다리를 위로 동시에 같이 들어줍니다. 마시면서 팔다리 높게. 자, 이때 다리가 밖으로 간다거나 안으로 간다거나 또는 손이 위아래로 흔들리시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내쉬고 마시면서 위로. 자, 이때 손은 어깨 넓이, 다리는 골반 넓이 그대로 유지하시고 무릎 쭉 펴줍니다.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자, 반대 해보겠습니다. 숨 내쉬고 마시면서 왼팔과 오른다리 높게 들어줍니다. 쭉 위로. 자, 어느 쪽이 안 되시나요? 안 되시는 쪽을 보다 강하게 자극하시면 좌우 균형이 맞춰질 뿐만 아니라 허리도 강화되고 힙선도 정리가 됩니다. 내쉬고 마시면서 쭉 위에. 자, 등이 시원한 느낌이 올 때까지 버텼다가 고요하게 내려오도록 합니다. 이제 등에 피로가 어느 정도 풀리고 균형이 맞춰지시면 양 다리를 들어주는 동작을 시도해 보도록 합니다. 숨 내쉬고 마시면서 팔다리 높게 들어줍니다.